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콤미공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요 예. 온라인 콤미공으로 호흡을 맞춘 지 1년 반이 훌쩍 지났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저희가 2020년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 같은 이렇게 좋으신 동료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거든요. 정말 든든해요. 선생님 계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방금 그 동료라는 말을 들으니까 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게, 그쵸? 정말 저야말로 뭐 선생님 같은 든든한 동료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된게 너무나 영광이고, 참그 동료라는 말이 네. 뭔가 서로 결속을 시켜주는 듯한, 뭐 하나로 묶어주는 듯한 말이 참그 가슴 따뜻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음악에 있어서도 동료라는 존재, 정말 그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동료라고 뭔가 동질감 또는 어떤 동료의식 이런 걸 느낀다는 거는 네. 사실 우리가 프리랜서로서 뭐 음악 네. 평론 같은 걸 하면서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또 때로는 서로 도움도 받으면서 네. 주고받는 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동료라는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그 음악가들 간의 동질의식을 가진 동료라는 존재는 네. 확실히 낭만주의에 와서 더 이렇게 그 의미가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뭐 바로크 시대나 고전주의 시대에도 뭐 바흐나 텔레만 같은 오랜 동안에 이런 우정을 쌓은 그런 관계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솔로 플레이를 아, 네. 하는 이 프리랜서 음악가들로서 때로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진한 우정을 나눈 관계가 있는 게, 낭만주의 시대야말로 역시 이 동료라는 의미,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라는 의미가 더욱더 각별해진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전에 고전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저희가 동료 음악가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 글쎄요, 사제지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죠. 대부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뭐 부자지간 이런 관계는 있지만 정말 동료라는 관계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동료라는 것도 뭐 이렇게 함께 하면 동료지만 만약에 자리가 하나인데 이걸 두고 경쟁해야 된다면 라이벌이 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 이제 여러 작곡가들의 관계를 보면 동료이자 친구인 그런 관계도 있지만 실은 라이벌인 관계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저희가 정말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 동료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한 분야, 같은 분야에 종사하면서 너무나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찐친, 그렇죠. 정말 친한 친구였던 음악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네. 있는데요. 바로 쇼팽과 네, 리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쇼팽과 리스트는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이렇지만 정말 어쨌든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그런 독자적인 영역에서는 네. 최고의 천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두 사람이 친했다라는 거는 저 같은 이 범인이 볼 때에는 좀 재수 없습니다. 사실 뭐 저렇게 하나같이 완벽하고 네. 최고의 천재 둘이 서로 친하게 몰려다니면서 지네들끼리 다 해먹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로도 이 둘은 너무나도 친하고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하는데, 한번 좀 그들의 우정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제가 듣기로는 서로 간에 뭐 음악까지 선물한 그런 사이 아닌가요? 네. 선생님, 그 쇼팽의 에뛰드 집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권을 펴냈는데요. 이두권 모두가, 이 중에 한 권이 리스트에게로, 나머지 한 권이 리스트의 여인인 마리다구에게로 갔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굉장한 친구 사이겠죠.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 곡을 받은 리스트는 또 글로써 화답을 했어요. 쇼팽이 죽고 나서 최초로 쇼팽에 관해서 전기. 를 썼는데요. 굉장히 이제 쇼팽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 동시대인이자 또 정말 친한 친구로서 쇼팽의 인간적인 면모뿐 아니라 쇼팽의 전반적인 작품
스타일이라든가 또 그의 천재성 이런 얘기들을 모두 다룬 아주 호의적인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근데 사실 친구, 동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거리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친해진 것도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친해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 둘 다 모두 파리에 거주했을 당시에요. 서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말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동네 친구 내지는 동네 이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이 살았고요. 이야, 그 파리의 동네 친구. 아, 너무 멋있죠? 부러운데요, 이거. 그리고 이제 1833년부터 1841년까지 연주의 기록을 봤더니 둘이 함께 연주한 기록이 7회에 달하는데요. 1, 2년에 한 번꼴로 연주를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함께 듀엣으로 연주한 공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쇼팽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여인인 조르즈 상드를 소개시켜준 것도 바로 리스트입니다. 야, 이 물리적 거리가 이만큼 중요하군요. 연인도 소개해주고. 그럼요. 근데 사실 뭐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친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까이 사는 친구 중에 되게 싫어하는 친구 중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까이 사는 거는 기본이고 그거와 동시에 뭔가 공통점 또는 뭔가 서로 간에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친구, 동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좋은 지점이신 것 같아요. 이 공통점이라는 거. 그러면 이 둘을 결속시킬 만한 직접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 둘이 파리에 체류했지만 둘 다 파리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쇼팽은 폴란드인이고 리스트는 헝가리 태생이고 그런데 이 둘이 파리라는 도시에 와서 각자의 커리어를 또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둘 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재능을 눈여겨보는 이제 아버지들이 어린 시절에 이들을 보다 큰 도시로 보내서 공부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쇼팽 같은 경우는 바르샤바로 보내졌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빈으로 이주해서 결국은 살리에리라든가 그리고 체르니 같은 음악가에게 공부를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굳이 이 둘의 한번 교육 이런 걸 한번 좀 짐작을 해보면 이제 쇼팽 같은 경우는 20살이 될 때까지 바르샤바에서 계속 지내면서 좀 안정적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리스트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빈으로 이주했던 당시의 나이가 고작 11살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유럽 여타 도시들을 돌면서 순회 공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정착해서 무언가 진득하게 교육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랬다 보니까 쇼팽에게는 아무래도 그 본인이 20살 될 때까지 받았던 그 고국에서의 교육 혹은 이런 문화 같은 것이 굉장히 깊게 남아있고 반면에 리스트는 16살에 파리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몸에 밴 파리의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리스트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사람이 애당초 이렇게 그 자기들의 고향이 아닌 파리라는 문화의 용광로 속에 올 수 있는 근본적인 태생적인 그 근원 이런 것도 약간의 유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쇼팽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프랑스인이고 어머니는 폴란드인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헝가리인이고 어머니는 독일계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동서양 이 동서 유럽의 요소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모습이 이 사람들을 결국 파리에서 만나게 해준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어찌 이렇거나 저렇거나 얘기 들어보면 둘 다 뭐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러고 보면은 굉장히 그 공통점도 많은 듯 하면서 차이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또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항상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차원적으로는 두 사람은 체격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 외모라든지 어떤 그 피아노를 치는 모습까지도 이 너무 달라서 이런 어떤 그 차이점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쇼팽의 몸무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미 초등학교 때 이겼더라고요. 자, 보니까 체구가 46kg. 성인 남성입니다. 46kg이고요. 저의 절반.
그리고 살롱 연주를 선호했고 성격도 굉장히 내향적이고 좀 소심하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낭만주의 시대의 피아노라는 예.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쇼팽이 플레일 피아노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레일 피아노가 굉장히 섬세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소리를 내는 그런 피아노거든요. 그래서 예. 쇼팽이 이 악기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쇼팽 같은 경우는 작곡한 곡도 보면은 거의가 다 피아노 곡이었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아주 리스트의 곡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잘 다듬어진 것 같고 딱 들으면 쇼팽의 곡이다라고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이 안에 녹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쇼팽이 굉장히 좀 소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쇼팽이 리스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나는 연주에 적합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청중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든. 청중의 숨결에 질식할 것 같고 또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경직되고 낯선 얼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연주의 체질이야. 자네는 청중을 사로잡지 못할 때조차도 그들을 압도할 만해. 네. 근데 리스트의 성격을 정말 그야말로 잘 간파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네요, 진짜. 네, 리스트는 일단 타고나기를 주목받기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맞는 그 엔터테이너의 기질. 또 비루투오서. 게다가 이제 화려한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피아노 스타일도 보면 이제 건장한 이 신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힘 있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썼어요. 또 리스트 하면은 정말 이 피아노사 연주사에 남긴 정말 그 첫 번째로 시도한 그 무언가가 많은 연주자 내진 작곡가 중에 한 명인데 뭐 예를 들면 리사이틀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피아노의 방향을 돌려서 연주한 최초의 연주자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피아노 뚜껑을 연주하는가 하면 또 악보 안보 굉장히 뛰어나서 안보를 연주한 그런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야, 그야말로 진짜 피아노계의 만능 엔터테이너가 리스트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지만 네.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의 그 장점을 보고 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친한 친구라면은 네.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의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쇼팽 같은 경우는 리스트의 그 기교, 그 극한의 테크닉 이런 걸 보고 아 나도 저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쇼팽의 섬세함, 저 우아함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의 스타일에 굉장히 끌리고 또 자극을 받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라는 네. 거 서로 칭찬해주고 굉장히 그 좋은 이야기인데 네. 멋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소인배 마인드로서는 이게 친구가 잘 나가면 굉장히 또 부러운 점도 있고 그게 지나치면 또 질투심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이겠습니다만 제가 막 잘 나간다 그럴 때에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내가 더 나아 그쵸. 라는 그런 어떤 자존심도 있을 것 같은데 쇼팽과 리스트 간에는 그런 어떤 자기가 더 낫다라는 자존심은 없었나요? 글쎄요 그와 조금 유사한 맥락의 예. 일화가 있긴 한데요 리스트가 쇼팽의 에티드 중에서 한 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연주를 했대요 오. 그랬더니 그걸 본 쇼팽이 하는 말이 그렇게 네 맘대로 넣어서 칠 거면 아예 치지도 마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 아, 역시 이 네. 대가들인 만큼 자기들만의 자존심은 또 있었군요. 네. 근데 아까 그 쌍들을 네. 조르주 쌍들을 쇼팽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리스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실 리스트도 여성 편력이 엄청나고 네. 이 쇼팽도 조르주 쌍드와 정말 그 책 한 권을 내도 될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자존심 세고 천재들이고 서로 네. 스타일이 다르고 이러면은 서로 자기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뭔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넷이요. 이 두 커플이 굉장히 친한 관계라는 걸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굉장히 음악적인 교류도 많이 했던 관계지만 그래도 마리다구가 쇼팽에게 관심을 보이면 리스트가 싫어라 하고 또 리스트가 쌍드에게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또 쇼팽이 견제를 하고 이런 사이였습니다. 서로 성격을 아니까요. 네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각각의 리스트와 쇼팽의 그 여성들 있잖아요. 이 연인들이 둘 다 필명을 사용하는
작가였어요. 아, 그렇네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평행이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마리다구의 필명은 다니엘 스턴이거든요. 예. 그리고 조르주 상드의 본명은 아망틴 오로루실 뉴팡인데 둘 다 이렇게 필명을 따로 써가지고 이렇게 문인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둘이 각각 이제 리스트와 쇼팽이 관계를 끝냈을 때 자신의 연애 스토리를 담은 소설을 펴내요. 아, 이 두 여인들이. 네네. 너무 아. 재밌는 거는 이제 마리다구가 넬리다라는 소설을 발표하는데요. 예. 이 넬리다의 철자를 잘 보시면 다니엘이 쓰인 그 철자들을 아. 요리조리 조합해서 만든 그렇네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재밌는 게 한 귀족 부인하고 젊은 예술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거 뭐 딱이네요. 딱이죠. 딱 누가 봐도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려지는 젊은 예술가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좀 신분은 보잘것없고, 그리고 예술적인 능력, 소양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좀 옹졸하고 째찌한 이런 사람으로 그려져요. 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게 다 리스트라는 걸 이제 알 때 이걸 리스트가 읽었나요? 그렇죠. 아. 읽었지만 일단 겉으로는 마리다구 자네 이렇게 소설 대박 난 거 축하하네라고 했지만 아,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쌍드는 또 쌍드의 입장에서는 쇼팽이라는 그 인물을 이제 카롤이라는 인물로 자신의 소설에 그렸는데 병약하고 아픈 인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롤이라는 이름이 네. 폴란드 이름인데 네네. 이거 뭐 누가 봐도 너무 너무나 쇼팽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 중에 낭만주의 작곡가의 사랑과 음악이라는 네. 그 순서에서 이게 이제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자기의 쓰라린 사랑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네. 승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낭만주의 작곡가의 연인들이 네. 나중에 소설로서 네. 자기들의 어떤 이 연애 이야기를 승화시켰다니까 참 이거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뭐 아쉽게도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쇼팽과 리스트의 재밌는 이야기들 사랑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만 쇼팽과 리스트의 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안타깝게도 뽀레바 영원하지는 못했다. 뽀레바 안 됐어요. 맞아요. 아니라면서요? 네. 네. 아, 일단은 쇼팽과 리스트가요. 둘 다 이제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모종의 라이벌 관계가 언론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스트의 연인이었던 마리다구 때문이에요. 오. 왜냐하면 마리다구는 리스트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죠. 그리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그렇게 불륜 행각을 하면서 함께하게 됐는데 리스트가 너무 밖으로 순회 연주를 하면서 돌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던 거예요. 아. 그런 반면에 자신의 친구 커플인 쇼팽과 상드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질투를 느낀 나머지 아, 이 쇼팽과 리스트를 좀 갈라놔야겠다. 그러면 리스트가 어이구. 나와 한편이 돼서 나와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건 가장 나쁜 전략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쇼팽이 긴 요양을 마치고 마요르카에서 돌아와서 이제 독주회를 열었는데요. 이때 쇼팽이 연주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음도 치지 못했는데 갑자기 리스트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쇼팽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어이구.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이런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언론, 신문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리스트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더라 라는 내용들이 나서 정말 여기에 대한 가십들이 정말 많이 양산이 됐다고 합니다. 오. 후에 리스트가 이제 이 쇼팽의 연주에 대해서 정말 호의적인 평을 실었는데요. 그것조차도 쇼팽은 솔직히 달갑지가 않았어요. 오. 자신의 연주를 그렇게 망쳐놓고 내지는 쇼팽이 받아야 될 주목을 리스트가 고스란히 가져가 놓고서 그렇죠, 이제 와서 그렇죠. 뭐 좋은 평 쓴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리스트가 이런 행동을 했냐면 마리다구가 쇼팽이 당신한테 지금 이 연주를 통해서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부추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야, 이거는 뭐 너무 이 쇼팽 입장에서는 네. 억울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결혼식을 가도 네. 이게 뭐 저 신랑 신부보다 하객이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거 굉장히 실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에 연주회의 모든 이 스포트라이트를 네.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듯한 이 등치도 큰 사람이 참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요즘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다구 작사, 리스트 작곡 완전히 망쳐 놓으려고 그냥 이렇게 작정을 한거 아닌가 싶은데 네. 참 어떤 의미에서는 두 사람 다 이 우정이 포레버는 되지 못했지만 서로 간에 이 좋은 우정, 네. 좋은 친구를 잃은 것 너무나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쇼팽에게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하면 쇼팽은 굉장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서클 자체가 되게 좁았어요. 아. 반면에 리스트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많은 이런 이제 사회적인 관계들을 알다 보니까 쇼팽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죠, 좋은 기회를 그렇죠. 리스트를 통해서 주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어떤 그 연결망이 차단되다 보니까 쇼팽의 활동 반경은 조금 더 줄어들었고 이후 파리를 이제 떠나서 리스트가 스위스로 가잖아요. 또 이후에 이태리에서 정착하고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둘의 관계는 그야말로 소원해졌어요. 야, 지난번 그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사랑 네. 이 편에서 우리가 그 거의 동물의 왕국 같은 네. 이 막장 드라마 스토리들 얘기하면서 그때 네. 쇼팽 리스트 얘기가 얼핏 이렇게 네. 언급됐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마리 플레일이라는 여인과 리스트와의 불륜 행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불륜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쇼팽의 아파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리스트가 불륜을 저지른 것 자체가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그러면 쇼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았는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실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쇼팽의 사업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가 바로 이 여인 마리 블레엘의 남편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의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자신과의 사업 관계에 있는 그 사람하고가 얼마나 관계가 껄끄럽겠어요. 그렇죠. 기분 안 좋죠. 그럼요. 게다가 이제 쇼팽 같은 경우는 공공연주를 참 안 하기로 유명한 작곡가인데 연주자인데 예. 공공연주를 한 곳이 다 쌀 블레일이라는 말이죠. 아. 이 블레일사의 콘서트 홀인 그 홀에서 연주를 했단 말이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쇼팽하고 이 까뮤 블레일하고 이 사이가 돈독해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쇼팽도 이 블레일 회사, 그러니까 이 블레일사의 피아노 판매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블레일사의 판매 대장에 관해 쓴 논문을 볼 일이 있었어요. 오. 근데 보니까 그 피아노를 산 많은 사람들이 쇼팽의 지인들이 되게 많고 너무나 재밌는 건 쇼팽의 피아노에 한 대당 10%의 커미션을 받았다고 아하, 기록이 그렇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좋은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이렇게 좀 불륜 행각으로 인해서 좀 쇼팽의 처지가 많이 난처해졌었죠. 아니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내 친구 네. 리스트하고 네. 내 친구가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너무 중요한 네. 내 다른 친구의 와이프하고 네. 내 집에서 네. 분류들 저지 하 이게 무슨 일이고 쇼팽과 리스트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아끼는 친구이긴 했지만 종국에는 좋지 않은 관계로 끝나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저희가 나눌 이 작곡가 두 명은요 리스트하고 쇼팽의 관계보다도 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에게 좀 건설적인 그런 관계를 한번 소개시켜 보고자 합니다. 바로 슈만과 맨델스존입니다. 슈만과 맨델스존은 한 살 차이였어요. 마치 쇼팽하고 리스트가 한 살 차이인 것처럼요. 잠시 이들의 연도를, 태어난 연도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쇼팽이 1810년, 리스트가 1811년, 그리고 슈만이 1810년이고 맨델스존이 1809년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3년 사이에 이렇게 뛰어난 음악가들이 정말 많이 배출되거든요. 이 3년 사이에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훌륭한 작곡가들이 연달아 태어난 것인지 참 놀랍습니다. 야,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러고 나서 1813년까지 확장해 보면 네. 바그너와 베르디도 이 시기에 태어나니까 네. 전체 한 이 5년 동안에 낭만주의 100년을 그냥 결정짓는 네. 이런 음악가들의 탄생이 있었던 참 엄청난 해 같은데 진짜 슈만과 맨델스존 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쇼팽과 리스트만 해도 참 사생활에 들춰보면 그렇죠. 네. 재밌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슈만과 맨델스존은 어떻게 이렇게 두 친구가 다 잘났으면서도 이렇게 또 협업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지 네. 가장 이상적인 음악가들의 우정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우정, 이 사생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일로도 너무 많이 엮여 있었는데 네. 그 일들이
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규정하는 일들이었으니까 정말 뭐 너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쇼팽과 리스트와는 달리 네.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더 주가 되니까 네. 참 건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들이 이제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거는 대략 1835년 정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슈만은 잘 아시는 프리드리히 비크, 클라라의 아버지죠. 위대한 피아노 스승에게서 네. 피아노를 배우면서 라이프시히에 머물고 있었고 1835년에 멘델스온이 드디어 라이프시히에 그 유명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그렇죠. 음악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슈만과 멘델스존의 서로 간의 첫인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더군요. 슈만은 멘델스존 그 친구는 첫인상부터 매력적이었어. 그리고 멘델스존이 슈만에 대해 쓴 거는 슈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과 따뜻한 품성의 소유자다. 이렇게 서로 좋은 말을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참 훈훈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두 분이 결국 1835년부터 라이프치히에서 일구어낸 업적을 보면 네. 사실 이 이후에 라이프치히라든지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 태어나고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멘델스존과 슈만이 만들어 놓은 음악적 환경에서 성장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멘델스존이 라이프시히 음악원도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게반트하우스에서 예. 엄청나게 많은 낭만주의 레파토리들을 또는 뭐 이전에 잊혀졌던 바로크 레파토리들 네. 이런 것들 독일 음악의 족보를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했고 네. 또 그리고 슈만 책방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났던 분이기 때문에 평론가로도 너무 유명해서 슈만이 쓴 평론을 읽는 것만으로도 네. 이게 뭐 정말 모든 음악 학도들은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학식이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그 계속 이렇게 그 살롱 음악회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라이프시히에 가면 카페 바움이라는 네. 오래된 커피숍이 있는데요. 거기서 또 두 사람이 커피도 마시면서 그 입에 침을 튀겨가며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 둘이 이룬 업적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래도 멘델스존의 업적 중에 업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잊혀졌던 바흐를 음악계로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멘델스존이 아시다시피 1829년에 베를린에서 네. 바흐의 마태순환곡을 완벽하게 부활시켜서 네. 이 바흐라는 인물, 사실 바흐는 그 멘델스존이 살아있던 시기에도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네. 뭐 그 공부할 때는 무조건 바흐를 알고 있어야 됐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이미 바흐는 잊혀진 작곡가였죠. 네. 그래서 그런 잊힌 작곡가들의 잊힌 작품들 이런 것들을 다시 발굴하면서 했지만 이 멘델스존과 슈만이 함께 발굴해서 낭만주의의 뼈대를 제대로 세운 사건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 1838년이었습니다. 여기가 1828년에 슈베르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슈베르트 사후 10주기가 되는 해였죠. 그때 슈만은 빈으로의 여행을 계획합니다. 빈으로 가서 슈베르트의 묘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생존해 계셨던 슈베르트의 둘째 형에게 가서 슈베르트의 유물을 좀, 유품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슈베르트의 수많은 뭐 안경이라든지 유품들을 보여주는데 이 형님이 악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두툼한 악보 뭉치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슈만이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거 뭐야? 너무나도 두툼한 악보가 한 곡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렇게 긴 곡을 쓰신 적은 없는데 라면서 막 넘겨서 보다 보니까 이게 웬걸 완벽하게 작곡돼 있었던 교향곡이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는 이 슈만이 막 떨리는 손으로 네. 멘델스존한테 편지를 라이프시히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슈만보다 멘델스존이 한 해 형이니까요. 릭스 형. 지금 큰일 났다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펠릭스 그 릭스. 그렇죠. 카톡을 막 보내가지고 지금 내가 엄청난 발견을 했다. 네. 슈베르트 선생님이 작곡하고 발표하지 못했던 교향곡이 여기 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장대한 교양목이다. 이거 우리 발굴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멘델스존이 또 카톡으로 답을 하죠. 아, 그거 바로 보내야 돼. 이 라이프치히로 보내면은 내가 그거 연구해가지고 우리 같이 올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슈베르트의 둘째 형의 허락을 얻어서 이 총보를 비엔나에서 라이프치히로 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듬해 1839년 3월 21일에 바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슈베르트의 가장 장대한 교향곡인 그레이트 아, 교향곡을 네. 초연하게 된 거. 이것도 역시 멘델스존과 슈만의 협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네. 이 초연 때 네. 지휘를 또 누가 했겠습니까? 멘델스존이겠죠, 뭐. 그렇죠. 바로 이 멘델스존이 초연을 지휘한 거죠. 슈만이 발굴하고 네. 멘델스존이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슈베르트의 그레이트 교향곡이 빛을 보게 됐고, 네. 또 1840년 그 이듬해에는 슈만이 바로 이 그레이트 교향곡에 관한 긴 논문도 씁니다. 그러면서 마치 낭만주의 작가인 장폴의 소설처럼 너무나도 천국과 같은 네. 장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슈만 교향곡의 1번 초연도 멘델스존이겠네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슈만이 피를 받은 거죠. 갑자기 막 나도 교향곡을 써야지 이러면서 막 써내게 돼가지고 1841년에 슈만의 첫 번째 교향곡, 1번 네. 교향곡을 초연하게 되는데, 이또 초연을 지휘한 사람이 멘델스존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슈만은 참 바빴겠습니다, 선생님. 뭐 1840년이면 소송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하랴, 결혼하랴, 논문 쓰랴, 또 이듬해 교향곡까지 발표하랴. 정말 너무 힘들었겠네요. 근데 뭐별수 있습니까? 지 일인데. 암요. 그렇죠. 일은 해야죠. 네. 이렇게 바쁜 슈만. 근데 이게 막그 평론가로도 너무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진짜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슈만에게 멘델스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아, 뭐죠? 1843년에 멘델스존이 아주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라이프치히 음악원을 네. 만듭니다. 라이프치히 음악원은 지금은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대학, 네. 예술대학으로 이렇게 불리는 바로 라이프치히의 모든 음악가들을 키워낸 그 음악원을 멘델스존이 만들면서 슈만에게 교수직을 이렇게 제안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진짜 음악계에 있어서 이런 우정도 우정이지만 진짜 상호 보완적인 친구가 아니었나, 친구이자 동료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슈만은 브레인, 네. 그리고 멘델스존은 무조건 기획력이 있으니까 기획력과 자금이 되시는 분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쇼팽을 비롯한 많은 음악가들의 또이그 연주회들을 후원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쇼팽 이야기를 했지만 네. 슈만이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의 쇼팽을 평론으로서 가장 먼저 그렇죠. 알린 인물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18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그 쇼팽이 그 이전에 17살 때 네. 썼던 이 모차르트의 돈조반니에 나오는 손에 손잡고 이중창에 의한 변주라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 곡을 이제 1831년에 라이프치히에서 공연된 그 공연을 슈만이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음악 잡지에 네. 평론을 쓴 거죠.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독일 말로는 Hut ab ihr Herren, ein Genie, 모자를 벗으시오 신사 여러분,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서방 세계에 최초로 쇼팽의 존재감을 알린 인물도 슈만이고, 보면 진짜 슈만은 낭만주의 최대의 브레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슈만, 멘델스존 이 각각의 개인이 정말 너무 뛰어났고, 그렇죠. 하지만 또 뛰어난 분야는 조금씩 또 달랐잖아요. 그리고 정말 또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숙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그야말로 정말 상호 보완적인, 정말 그렇죠. 좋은 동료 관계에 전형이 된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선생님, 혹시 낭만주의 시대 때 아니면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여류 음악가 혹시 두명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휴만과 맨델스존 나온 얘기 나온 끝에 이 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눈치 너무 빠르시네. 바로 클라라 휴만과 네. 파니 맨델스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클라라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슈만의 부인이고요. 이 파니 멘델스존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클라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파니 멘델스존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소개를 좀 드리면요. 멘델스존만큼의 아주 비등비등한 음악적인 실력을 갖췄다고 하고 이 당시에 귀족 여성이 이제 전면에 음악 활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 활동을 접었던 아주 재능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파니의 작품을 멘델스존의 이름으로 출판한 케이스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정말 이제 퀄리티 있는 그런 곡들을 작곡했던 작곡가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400여 곡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의 작품을 썼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멘델스존과 슈만 둘다 자신의 아주 가까이에 이 뛰어난 이 여성 음악가를 두고 있고 이런 것조차도 참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저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쇼팽과 리스트 마무리할 때, 이 마리다고 백작 부인하고, 조르주 상드, 어떤 그 여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둘의 우정까지도 이렇게 끝나게 된좀 씁쓸한 결론을 보다가, 슈만에게는 평생의 뮤즈였던 클라라, 그리고 또 역시 멘델스존은 누이인 파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얼마 뒤에 본인도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평생의 동지이자 이렇든 그 같은 조력자였던 이런 여인들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참 뭔가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은 이런 낭만주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잘 알려진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관계 중에서 동료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길을 가면서 네. 서로 좋은 친구로서 조력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그 영향도 받고 이런 관계 참그 아름답기도 하고 네. 우리가 좀 훈훈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프리랜서들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네. 친한 친구들은 어느 한순간 뭐가 잘못되면 네. 아니면은 아까 뭐 언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갈라지게 된 쇼팽과 리스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뭔가 주변 환경이 네. 잘못 작용을 해서 라이벌 관계가 형성돼 버리면 이게 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음악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다음 달에는 바로 이 19세기의 대표적인 음악 라이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선생님과 저는 좋은 동료 관계로 남기를 바라면서 그래야겠죠? 오늘 온라인 콤비곡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